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무서워 무서워 나 홀로 남겨 진정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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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물 흐물 찌릿찌릿 바닷속 괴물일까 아! 나는 괴물이 아닌걸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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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 성큼 울퉁불퉁 바닷속 괴물일까 우와! 우리는 괴물이 아닌걸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무서워 화장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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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 길쭉길쭉 바닷속 괴물일까 우와! 나는 괴물이 아닌걸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어? 아니잖아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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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 성큼 울퉁불퉁 바닷속 괴물일까 우와! 우리는 귀여운 정어리들이야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어? 아니잖아 화장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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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 길쭉길쭉 바닷속 괴물일까 우와! 나는 해초일 뿐이야 아니 아니 괴물이 아냐 이젠 안 무서워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아니 아니 바닷속 친구들 오싹오싹 오싹오싹 정글 동물 오싹오싹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깊은 정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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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으로 달려가자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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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뗏목에 올라타자 여기는 아무도 못 올 거야 와! 뱀이다! 오싹오싹 정글 동물 오싹오싹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깊은 정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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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불 속에 숨어있자 꽁꽁꽁 이제 우린 안전해 오싹오싹 정글 동물 오싹오싹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줄게. 따라와. 오? 오싹오싹 정글동물. 예! 친절하고 착한 친구. 오싹오싹 정글동물. 예! 우린 이제 모두 친구야. 아기 상어 요리놀이, 오싹오싹 손님을 위한 달콤 케이크.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이커리를 오픈했어요. 메뉴는 바로 달콤한 케이크. 안녕. 오늘은 이 할머니 상어가 아기 상어랑 같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란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냠냠 레스토랑 맞나요? 어서 오세요. 네,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케이크로 준비했어요.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가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의 이 큰 입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어주세요. 네, 조롱아기 손님.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손님은 조롱아기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울트라 3단 딸기 케이크 주세요. 무슨 맛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달콤하고 새콤한 딸기 맛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 드릴까요? 알록달록 조개 쿠키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조개 쿠키가 올라간 울트라 3단 딸기 케이크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요. 계산 완료! 할머니 상어 셰프님, 빨리 케이크 만들러 가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님, 맛있는 케이크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초롱아기 손님은 3단 케이크를 주문했어. 3단 케이크를 만들려면 빵이 3개가 필요해. 그럼 어떤 모양을 선택해야 할까? 맞았어! 빵 선택 완료! 다음은 빵에 바를 생크림을 만들어야 해. 짜잔! 생크림은 이 할머니 상어에게 맡겨요. 할머니 상어 셰프님의 생크림은 정말 세계 최고로 맛있어요.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구나. 우선 크림은 차가운 크림치즈, 연유, 설탕을 넣고 휘핑기계로 한번 섞어줘. 마지막으로 우유처럼 생긴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다시 한번 휘핑해주면 완성이지. 우와! 몽글몽글한 크림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우와! 맛있는 토핑이 엄청 많아. 우선 할머니 상어가 만들어준 생크림으로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빵 사이사이에 크림이랑 딸기를 올려야 정말 맛있는 울트라 딸기 케이크가 된다고. 먼저 빵에 생크림을 꼼꼼히 발라주고 딸기를 올린 다음 또 생크림으로 딸기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면 1층 완성이야. 2층, 3층도 똑같이 올려보자. 빵, 생크림, 딸기, 생크림 2층 완성! 빵, 생크림, 딸기, 생크림! 3층까지 모두 완성! 이제 케이크를 꾸며볼 차례! 생크림이 들어있는 짤주머니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생크림기를 만들어보자! 쭉쭉쭉! 그 다음 초롱아기 손님은 어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지? 맞아! 알록달록 조개 쿠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어! 조개 쿠키를 올리면 완성! 이제 손님께 드리러 가볼까요? 좋아요! 초롱아기 손님! 주문하신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 3단 케이크 층층마다 가득한 몽글몽글 생크림과 새콤달콤 딸기향은 진정 행복한 맛이에요. 초계 쿠키 토핑까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야호! 케이크 요리 성공! 잘 먹었어요, 아기 상어.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마워, 초롱아기야. 다음에도 맛있게 요리해줄게. 어서 오세요.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미니 미니 컵케이크 주세요. 무슨 맛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달콤 당근 새콤 해초 맛으로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 드릴까요? 꽃게 해파리 젤리 올려 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꽃게 해파리 젤리가 올라간 미니미니 당근 컵케이크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펠리컨 장어 손님 케이크도 어서 만들러 가보자. 이번에는 미니 컵케이크를 주문했어. 컵케이크는 다른 케이크보다는 크기가 작고 주황색 당근이 콕콕 박혀있는 케이크야. 그럼 어떤 모양을 선택해야 할까? 이건 동그라미 케이크 빵이야. 컵케이크도 동그랗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여야 해. 맞았어! 이 빵으로 펠리컨 장어 손님이 주문한 당근 컵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 이제 당근 미니빵도 골랐으니 냠냠 레스토랑의 특별한 크림, 해초크림을 만들어보자. 호호호! 해초크림이라면 이 할머니 상어에게 맡겨주세요. 우와! 할머니 상어 셰프님의 해초크림도 기대할게요. 아까 만든 크림과 만드는 방법은 똑같단다. 생크림은 차가운 크림치즈, 연유, 설탕을 넣고 휘핑기계로 한번 섞어줘.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다시 한번 휘핑해주기 전에 해초를 넣어주면 해초 생크림이 되지. 짜잔! 해초크림 완성! 새콤달콤 해초크림도 펠리컨 장어 손님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들, 어서 컵케이크 마저 만들러 가볼까? 이제 해초크림을 컵케이크에 얹어보자. 해초크림을 듬뿍듬뿍. 그리고 꽃게 젤리와 해파리 젤리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어. 컵케이크 하나에는 꽃게 젤리를 올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해파리 젤리를 올리면 완성! 너무 맛있어 보여요. 미니미니 컵케이크 완성! 주문하신 꽃게 해파리 젤리 토핑 미니미니 컵케이크 나왔습니다. 암냠냠, 암냠냠냠. 두 개만 먹기에는 너무 아쉬운 맛인걸. 달콤한 당근과 새콤한 해초크림의 조합이라니. 역시 냠냠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다워. 야호! 컵케이크도 성공! 컵케이크 정말 잘 먹었어, 아기 상어야. 다음에 꼭 또다시 먹으러 올게. 고마워, 펠리컨 장어야. 다음에도 맛있는 케이크 요리해줄게.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냠냠 베이커리까지 성공적이에요. 할머니 상어 셰프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우와! 오늘도 요리사 배지가 두 개! 케이크까지 맛있게 먹어주다니 정말 행복하다. 이제 뭐든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정한 아기 상어 셰프님인걸요. 친구들, 오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다음에도 맛있고 재밌게 요리해보자. 안녕! 안녕! 도둑 할아버지 상어 도도도 도둑이야. 쉿! 이게 바로 그 비법 소스란 말이지.
이것만이 있다면 우리 도둑 상어 가족의 최고 맛날 레스토랑에도 손님이 많이 오게 될 거야. 무서운 얼굴 콘테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참가자들은 바로 시베 귀? 다시 맞춰봐요. 동글동글 야광눈 대굴대굴 굴리지 나는 누굴까? 바로 동안호! 대굴대굴대굴 심술쟁이 얼굴 나는 누굴까? 장어? 불가사리? 다시 맞춰봐요. 물렁물렁 푸른 피부 심술쟁이 얼굴 어? 나는 누굴까? 안 무섭잖아. 나는 블로피쉬 물렁물렁물렁 오싹오싹 열꼬마 파티에 가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한 꼬마 빙글빙글 사라졌네. 슝 아호 오싹오싹 아홉 꼬마 파티에 가요. 한 꼬마 폴짝폴짝 사라졌네. 뿅 여덟 오싹오싹 여덟 꼬마 파티에 가요. 배고파 배고파 한 꼬마 후두덕 사라졌네. 슝 일곱 오싹오싹 일곱 꼬마 파티에 가요. 더러워 청소하자. 한 꼬마 쓱싹쓱싹 사라졌네. 뿅 여섯 오싹오싹 여섯 꼬마 파티에 가요. 한 꼬마 덜덜덜 사라졌네. 슝 다섯 오싹오싹 다섯 꼬마 파티에 가요. 어머머머 부끄러워. 한 꼬마 스르르륵 사라졌네. 뿅 넷 오싹오싹 넷 꼬마 파티에 가요. 빨리빨리 세 꼬마 대굴대굴 사라졌네. 슝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신나는 할로윈 파티 다 함께 해피 할로윈. 아기 돼지 삼형제. 숲속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네, 엄마. 너희도 이제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먼저 너희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보렴. 네? 스스로 집을 지으라고요? 네, 그럴게요. 네, 엄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세 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아, 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다. 후, 지붕은 조금만 쉬었다 지어야지. 오동통통 맛있겠군. 꿀꺽. 미니모, 어디 숨었어? 찾았다! 미니모! 어? 너 여기서 뭐해? 우린 숨바꼭질 중이야. 우와, 나도 같이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술래할게. 좋아. 나 이제 찾으러 간다. 가! 아, 늦대다. 도망가봐야 소용없대. 거기 서래.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어떡해. 어서 집 안으로 숨자. 하지만 지붕을 다 못 지었는걸. 내가 도와줄게. 첫째 돼지 집의 지붕을 완성해줘. 포이포이 빙크뿡. 어서 들어가자.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엄마야! 이건 지푸라기 집쯤이야. 어떡해. 어? 저기! 응? 뭔데? 도망가자! 한편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아, 배고파. 밥 먹고 나중에 다시 지어야겠다.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무서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어서 우리 좀 숨겨줘. 뭐? 늑대가? 하지만 아직 문을 다 못 지었는걸. 어떡해. 늑대가 곧 쫓아올 텐데. 나한테 맡겨줘. 둘째 돼지 집의 문을 완성해줘. 포이포이 빙크뽕. 우와, 완성됐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감히 날 속이고 도망가? 흥, 지푸라기 집은 날아갔지만 이 나무 집은 안 될걸? 흥, 과연 그럴까?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집까지 날려버리다니. 어때? 내 입김 세지? 어디 이제 잡아먹어볼까? 꿀꺽. 어떡해. 어서 달아나자.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는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었어요. 문도 지붕도 다 있는 아주 튼튼한 집이었어요. 휴, 다 지었다. 이제 좀 쉬어볼까? 셋째야! 우리 좀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게다가 우리가 지은 집도 입김을 풀어서 모두 날려버렸어! 뭐? 우리 집은 튼튼해서 괜찮을 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보기보다 제법 빠른데? 흥! 튼튼한 내 벽돌집은 절대 못 날릴걸! 과연 그럴까? 벽돌집에 숨은 아기 돼지 삼형제와 핑크퐁, 니니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더 세게! 후! 에이!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한 번 더! 후! 엥! 안 날아가잖아! 와! 이제 됐어! 여긴 안전해! 거봐! 벽돌집은 끄떡없지? 에이,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늑대가 돌아갔나 봐! 이제 나가볼까? 아직 안 돼, 형! 어? 저기! 니니? 저런! 늑대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오려고 하나 봐! 어떡해! 무서워!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굴뚝 안에 뾰족뾰족한 밤송이로 가득 채워줘! 호이포이! 핑크퐁! 자, 됐다. 아기 돼지들아, 기다려라. 엇! 엇!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누가 이 가시 좀 빼줘요! 늑대 살려! 야호! 늑대가 도망갔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핑크퐁. 뭘, 튼튼한 집 덕분이지. 나도 셋째처럼 튼튼한 집을 다시 지어볼래. 나도. 형들, 튼튼하고 멋진 집 꼭 지어. 그럴게. 힘내, 니니, 니니.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무시무시한 할로윈 몬스터들이다!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함께 치료해주자! 첫 번째 환자분, 뱀파이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딱딱한 걸 씹어서 이가 뚝. 나야!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다시 피를 마실 수 있도록 빨리 고쳐주세요. 피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송곳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게요. 자, 찍을게요.
어우, 송곳니가 완전히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송곳니를 뽑아볼까? 나야야야야! 다 됐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송곳니를 끼워드릴게요. 난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부탁해요. 우와! 새로운 송곳니가 정말 잘 어울려요. 뱀파이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새 이빨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같이 따끈한 피 한잔 하러 가실래요, 으아! 선생님들? 아, 저희는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춤을 너무 많이 췄어요. 야, 이상하다. 딸각딸각 뼈가 약해졌군요. 춤추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빨리 치료실로 이동할게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뼈를 맞춰보자. 새장같이 생긴 이건? 맞아, 갈비뼈야. 이 동그란 건 엉덩이 뼈 같은데? 좋았어! 예! 머리까지 잘했어! 다음으로 발을 맞춰보자.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선생님? 아, 깜짝이야! 발이 아니고 손이었구나. 실수했어요. 손은 팔 아래 끼워야 해요. 이걸 발에 끼우면 다 됐다. 삐그덕 삐그덕 뼈가 다시 움직여. 해골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튼튼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다시 신나게 춤출 수 있을 거예요. 야호! 감사해요. 다음 환자분. 어? 늑대 인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뾰족한 나무에 머리를 쾅. 나야! 아파! 아우! 머리를 다치셨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우! 진정하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 빨리 치료해드리자. 먼저 거미줄을 치워야 할 것 같아. 어휴, 많이 아프셨겠어요. 일단 상처가 덧나지 않게 소독해드릴게요. 조금 따가워요. 아우! 다 됐어요. 네 바늘 정도 꿰매야겠네요. 자,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휴, 정말 멋지게 꿰매졌어요. 이제 밴드 붙여드릴게요. 상처에 밴드를 붙이면 치료 끝! 수고하셨어요, 늑대인간님. 늑대인!
인간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마법약이 얼굴에 튀었어요. 아야야야야. 얼굴에 뾰루지가 났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우, 따가워. 조금만 참으세요.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일단 뾰루지를 터뜨리자. 먼저 뾰족한 부분으로 톡톡. 아야. 아야. 좋아. 이제 뾰루지 안에 있는 나쁜 마법약을 쭉 짜내자. 하나, 둘. 아야야. 다 됐다. 이제 흉터가 남지 않게 연고를 바르자. 우와! 얼굴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마녀 뚜루루뚜루 얼굴에 뚜루루뚜루 뾰루지 뚜루루뚜루 치료 끝!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얍! 귀한 박쥐누나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모두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친구들 덕분이야.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줘. 그럼 안녕. 여기가 어디예요? 너무 무서워요. 다시 그때가 온 것 같죠? 벌써 할로윈이 다가왔네요. 오싹오싹 할로윈 놀이공원. 뚜루루 오싹오싹 놀이공원. 뚜루루루 신나게 즐겨요. 뚜루루루 으스스한 몬스터와 뚜루루 오싹오싹 할로윈. 미라회전 목마가 빙빙빙 빙빙빙 빙빙빙. 미라회전 목마가 빙빙빙 빙빙빙빙빙. 미라회전 목마가 빙빙빙 빙빙빙. 우와, 진짜 빠르다. 미라회전 목마가 빙빙빙. 오싹 할로윈. 진짜 재밌었어요. 이번엔 마녀회전 좀 타러 가요. 누가 날 보러 오네. 마녀회전 커비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뱅글. 마녀회전 커비 뱅글뱅글. 마법 스프 준비가 다 되었고. 마녀회전 커비 뱅글뱅글 뱅글뱅글. 마녀가 주문을 외워요. 마녀회전 커비 뱅글뱅글. 오싹 할로윈. 휴, 하마터면 개구리가 될 뻔했어요.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할 것 같구나. 아직 집에 가긴 너무 이르지. 뚜루루루 우싹우싹 놀이공원. 뚜루루루 신나게 즐겨요. 뚜루루루 으스스한 몬스터와 뚜루루루 우싹우싹 할로윈. 좀비 롤러코스터가 쌩쌩쌩 쌩쌩쌩 쌩쌩쌩. 좀비 롤러코스터가 쌩쌩쌩. 나한테 잡히면 안 될걸. 좀비 롤러코스터가 쌩쌩쌩 쌩쌩쌩. 이번엔 조금 덜 무서운 걸 타볼까? 그럼 저기 있는 대관람차 타러 가요. 해골 대관람차가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해골 대관람차가 빙글빙글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해골 대관람차가 빙글빙글 빙글빙글. 해골대관람차가 빙글빙글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오싹오싹 놀이공원 뚜루루루 신나게 즐겨요 뚜루루루 으스스한 몬스터와 뚜루루루 오싹오싹 할로윈 뚜루루루 오싹오싹 놀이공원 뚜루루루 신나게 즐겨요 뚜루루루 으스스한 몬스터와 뚜루루루 오싹오싹 할로윈 해피 할로윈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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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혀가 길쭉한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혀가 길다고? 개구리? 아니다! 개미핥기야!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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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몸이 길쭉한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길쭉한 몸? 아하! 몸이 진짜 긴 동물하면 맞춰봐 이 동물은 입을 크게 봐
맞춰 볼래? 아고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저쪽에서 아고가 낙점을 자고 있어 다행이다 여기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가보자 잡힐 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 사실은 재밌었어 이제 집에 가자 너무 긴 하루였어 친구들 다음에 만나 안녕 오싹오싹 상어가족 할로윈 분장놀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어가족 할로윈 살롱입니다. 할로윈 몬스터들을 위해서 밤에만 열리는 무시무시한 살롱이지요. 할로윈 몬스터들도 오늘같이 할로윈 파티를 갈 때는 멋지게 꾸미고 간답니다. 저기 마 첫 번째 손님이 마녀가 오고 있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어떤 몬스터도 오싹오싹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상어가족 할로윈 살롱입니다. 아기 상어, 날 멋진 마녀로 만들어주겠어? 나도 할로윈 파티에 가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멋진데요? 혹시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마녀 스프가 머리에 다 튀어버려서 너무 간지러워. 간질 간질 너무 간지러워 간질 간질 어서 도와줘 머리카락에 마녀 스프가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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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 슬라임 삐죽 호박 잡초 아기 상어에게 맡겨요 멋진 마녀로 변신시켜드릴게요 자 먼저 슬라임들이 두피에 얼마나 붙어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어디 보자 아 마녀 스프 재료가 머리에 붙어서 슬라임이 된 거구나 먼저 끈적한 슬라임을 벗겨내야겠어 무슨 도구를 써야 하지? 아기 상어 핀셋으로 먼저 슬라임 각질을 벗겨내야 해 아하 핀셋으로 슬라임 각질을 벗겨보자 머리 안에 잡초가 있잖아 잡초 때문에 머리가 간지러웠던 거야 어서 뽑자 야, 야, 자, 잡초가 너무 많은데 안 되겠어. 다른 도구가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하지? 오, 신비롭고도 대단하고 누구도 본 적 없다는 전설의 그 만능 몬스터 물약을 사용하라고? 만능 몬스터 물약을 만들 줄 아는 상어는 없다고. 잠깐. 할아버지 상어는 알지도 몰라 어? 할아버지 상어 도와주세요 옛날엔 말이야 만능 몬스터 물약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자 몬스터의 5천년 된 벤티랑 귀랑 몬스터의 5천년 안 감은 머리카락이랑 그리고 거품을 만들어줄 마법의 뭉개구름까지 넣으면 만능 몬스터 물약 만들기 성공! 우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자, 이제 머리를 감아보자! 물약을 머리에 쭉 짜고 빗자루로 구석구석 비벼준 다음에 물로 헹궈주면 우와! 눈부셔! 완벽한 머릿결 완성! 머릿결은 완벽해요. 이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세련되고 무시무시하고 특별한 헤어스타일로 변신시켜드릴게요. 아, 우리 살롱만의 헤어스타일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였더라? 아기 상어, 아까 사용한 만능 몬스터 물약을 사용하면 돼. 머리에 부어주고 덤블링을 세 번 하렴.
만능 몬스터 물약을 머리에 부어주고 덤블링을 세 번 해보자. 마녀의 머리야 곱슬이 되어라. 하나, 둘, 셋! 오, 역시 아빠 상어야! 멋진 곱슬머리가 됐잖아! 이럴 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풍성한 곱슬이라니! 벌써 완벽해! 이번엔 염색! 파티장 어디에서든 확 눈에 띄는 빨간색 어떠세요? 예! 빨간색 좋아! 간질간질 간지러워! 좋았어! 다음은 호박핀을 꽂아서 머리를 정리해볼까? 이건 뭐지? 어, 이럴 수가! 이건 소문으로만 듣던 반짝 호박! 아기 상어, 어서 내게 줘! 어? 먹는 건가? 어? 정말 이게 나야? 매력 덩어리 마녀가 됐잖아! 오늘 밤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나! 마녀라고! 우와! 정말 멋있어! 후속 마녀! 더 이상 아냐! 누구보다 반짝이는 마녀로 변신! 촌발라카 촌발라카 촌발라! 촌발라카 촌발라카 촌발라! 벌써 두 번째 손님이 오셨어. 아기 상어, 날 멋진 뱀파이어로 만들어줘. 할로윈 파티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멋진데 혹시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난 밤에만 활동하느라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잘 안 씻고 다녔더니 피부가 엉망이야. 따끔따끔 너무 따가워. 따끔따끔 어서 도와줘. 얼굴에 뾰루지여드름 가득해 가득해 가득해. 삐죽삐죽 코털 거칠거칠 각질. 아기 상어에게 맡겨요. 멋진 뱀파이어로 변신시켜드릴게요. 뭐부터 해야 하지? 할머니 상어 도와주세요. 아기 상어야, 이렇게 각질이 많은 피부는 먼저 각질을 제거해야 한단다. 따뜻한 수건이 도움이 될게야. 역시 할머니 상어야, 이제 알겠어. 저만 믿으시라고요. 그 다음은 여드름을 없애드릴게요. 자장 자장 우리 여드름. 만능 몬스터 물약 정말 대단해. 듣던 대로 상어가족 살롱에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군. 코털이잖아. 어서 잘라내자. 거미? 뱀파이어 코 속에 살고 있나 봐. 거미야, 여긴 뱀파이어의 코 속이야. 여기에 집을 지으면 안 돼. 다른 곳을 알아보도록 해. 이제 아기 상어 팩을 얹어주면 피부 관리 끝! 이제 멋지게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피부가 너무 눈부셔. 이제 더욱 매력적이고 무시무시한 특별한 뱀파이어로 만들어드릴게요.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건 할아버지 상어의 도움이 필요해. 할아버지 상어 도와주세요. 뭐니 뭐니 해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멋진 뱀파이어지. 렌즈 먼저 끼는 건 어떻겠니? 역시 할아버지 상어 말이 맞았어. 벌써 멋진걸? 이제 본격적인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 이제 포인트로 스티커를 붙여주자. 예쁘긴 하지만 뭔가 부족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제 립스틱을 발라줄게요. 검정색으로 바르고 안쪽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발라주면. 이럴 수가. 내가 지금까지 본 뱀파이어 중에 가장 멋진 뱀파이어. 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원래 잘생겼어야.
아, 그렇다면 아까 코에서 살던 거미를 사용해야겠어. 자, 이제 거미를 뱀파이어의 이빨에 심어주자. 아, 퍼펙! 완벽해! 기분이 너무 좋아! 이대로면 내가 할로윈 파티의 주인공이 될 거야! 꼬질꼬질 뱀파이어 더 이상하냐? 반짝이는 뱀파이어로 변신!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뭐야 뭐야? 우리가 알던 마녀와 뱀파이어가 아니잖아? 어떻게 저렇게 멋있어진 거지? 고마워 상어 가족! 다음에 또 살롱으로 찾아갈게! 변신하고 싶다면 여기로 오세요! 상어 가족 할로윈 살롱! 숨은 매력도 찾아준다고?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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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앙! 그림자 괴물을 물리쳐라! 도도야, 여기 무슨 색칠할 거야? 난 보라색! 아, 우와!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야! 아야야! 아야! 무서워요, 선생님! 얘들아, 비가 많이 와서 잠깐 정전이 됐나 봐요. 놀랐죠? 금방 고치러 와주실 테니 걱정 말고 우리 이런 어두운 날에 할 수 있는 그림자 놀이를 해볼까요? 윌리엄, 손전등 좀 켜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우와, 선생님, 그림자 놀이요? 맞아요, 그림자 놀이. 그림자로는 올리키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책에 나오는 바다 괴물도 만들 수 있단다. 저요! 저 해볼래요! 재밌겠다! 자, 이렇게 전등 앞쪽에 물건을 놓으면 반대편 벽에 그림자가 비치게 되어요. 우와! 저도 해볼래요! 이렇게... 우와! 됐다! 나도 나도! 짜잔!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응! 후하하하! 지치 괴물이다! 어때? 무섭지? 아, 정말 지치! 못 말려! 아, 나 진짜 괴물도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 우리 친구들 상상력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괴물 모양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교실에서 뭘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도 친구들이 만들 수 있을까? 네! 네!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우리가 만들자! 그럼 유치원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 그림자를 만들 만한 걸 찾아볼까요? 네! 뭐가 있어야 할까? 뭘 넣어보지? 일단 아무거나 눌러보자! 난 자동차!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먼저 뾰족뾰족한 모양을 찾아보자. 좋아. 일단 여기는 뾰족한 게 없네. 그럼 여기는? 있다. 저 왕관 끝이 뾰족뾰족하잖아. 이걸 누르면 들어갔다. 우와! 정말이네. 잘했어. 다음은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이제 몸통 차례야. 여기도 한번 둘러보자. 우산은 아니고 모자를 넣어볼까? 아니네. 저 인형은 어때? 해보자. 다 맞췄다.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걸. 하나 더 만들어볼래? 네, 좋아요. 어? 이번엔 날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 이 요정 날개를 한번 넣어보자. 날 것 같아. 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쓰고 왔잖아. 우산 맞는지 내가 한번 눌러볼게. 정말이네. 잘했어, 도도. 여긴 뭘까? 네모랑 세모 모양이 보이는데. 아, 이거 블록 모양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디? 맞나봐. 우리가 또 해냈다. 우리 진짜 잘한다. 와, 이번엔 더 빨리 맞췄네. 어때요? 이렇게 어두운 날에도 그림자 놀이하면서 노니까 정말 재밌죠? 네! 자,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침대방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어두우니 서로 꼭 잡고 따라오기로 해요. 네, 선생님! 잘 자요, 우리 친구들. 행복한 꿈 꾸고. 그림자 괴물이 움직인다.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어떻게 살아났어? 얘들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괴물을 물리치자. 그래, 자동차 장난감을 힘껏 밀어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떡해, 이걸로는 어림없나 봐. 큰일이네. 아까 우리가 갖고 놀던 블럭을 던져볼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이야! 저게 뭐야? 괴물이 우리가 던진 블럭을 먹어버렸어. 블럭이 너무 작았나? 여기 이 공을 던져보자. 공도 먹어버리는 것 아닐까? 아닐 거야.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용기를 내보는 거야. 그럼 내가 해볼게. 다들 뒤로 물러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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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와! 올리야, 올리야, 일어나자. 친구들도 다 일어났어. 우리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또 재밌게 놀아야지. 네. 자, 아직 어두우니 조심해야 돼요. 앞에 잘 보고 따라오자. 왠지 우스스하다. 유령이다!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얘들아. 선생님이 확인해볼게. 너는 혹시 도둑 아기 상원이? 난
잠깐 비만 피하러 들어온 거예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도둑 아기 상어야, 우리 같이 놀자. 싫어, 나갈 거야. 에이, 알았어. 나가기 전까지만 같이 놀자, 그럼. 이거? 난 이렇게. 에이구! 야, 그러지 마! 어? 어디 갔지? 어? 불 켜졌다! 슈퍼 구조대! 안녕? 나는 소방차야. 불이 나면 삐뽀 삐뽀 달려가서 불을 끄지. 안녕? 나는 구급차야. 엥, 엥.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삐요, 삐요, 삐요. 나는 경찰차.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맡기라고.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우리 마을에 불이 났어요! 출동이다! 경찰차 출동! 소방차 출동! 구급차 출동! 어서 가보자! 다친 사람은 없는지 내가 살펴볼게! 불을 끄는 건 내게 맡겨줘! 비켜주세요! 급해요, 급해! 불을 끄러 가야 해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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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모두들 물러서세요! 자, 불을 향해 서서 호스로 불을 끄자! 성공이야! 불났어요, 불났어요, 불을 꺼요, 소방차. 아픈 사람 병원으로 싣고 가요, 구급차. 나쁜 사람 경찰서로 데려가요, 경찰차. 고마운 자동차.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